친구들은 날 제일 좋아한다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넌 내 쫄병이니까 당연히 네가 싸온 도시락도 내 거겠지? 안 돼,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 둘, 셋! 야! 니가 감히 내 소금 놀이 제안을 거절해? 맞아, 맹구 주제에 요루루님 말을 안 듣다니. 감히 맞아. 요루야 그만해. 우리 친구잖아.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아 맞다, 우리 친구지. 그러면 그래, 친구잖아. 너도 맹구 친구인 거잖아. 그럼 친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친구 두고 볼 거야? 응? 이거 대신 맞아. 맹구 나와. 아니 때리면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닌데. 너네들은 내 쫄병이니까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주릭 땐 안 들을 것 같아. 아니야, 들을 거야. 잘 들을게, 요루야. 자,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개나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철중아, 들어와 볼래? 그래, 철중아,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철중아, 그러면은 요루루 옆에 자리가 비었구나. 요루루 옆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렴. 선생님, 요루루 자리가 어디예요? 저기 앞에 핑크색 머리 옆에 있잖니. 안녕. 네가 요루루구나. 아, 그래. 안녕, 반가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짱 감동. 철중아, 우리가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될까? 원래 우정이란 게 돈독해지려면 좀 이렇게 주먹다짐을 해줘야 되거든. 물론 일방적으로. 너무 맞아서 얼굴이. 요루야 너무 심하다. 그만 내라. 아 그래? 심하지? 근데 그러면 너도 철중의 친구인 거 아니야? 친구 이렇게 아파한 두고 볼 거야? 근데 사실 난 친구가 아니야. 쟤랑 잘 있어. 맞아 요루야 힘껏 때려. 난 가볼게. 펀치! 얼굴이 샌드위치가 됐어. 이상 토스트 맛있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유,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밥 먹은 것도 오랜만이야. 아 요루야, 요즘에 유치원은 어때? 아 유치원? 어제 그 어떤 애가 전학이었는데 새로운 쫄병이 생겼어. 엄청 귀엽다고. 너 혹시 너 옛날처럼 너 또 친구 때리면 아주 혼난다. 알겠어? 내가 언제 친구를 때렸다고 그래? 난 진짜 폭력의 폭자도 모른다고. 그래? 에휴, 누구 닮아서 저렇게 폭력적인지. 그러니까 말이야, 저번에도 그 늑대인가 걔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아주 에휴 혼났잖아. 에휴,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 진짜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 맞다, 나 빨리 회사 가야 되는데. 나 먼저 갈게. 아유 조심히 갔다 와요. 아 또 회사 지각하면은 또 아유 또 부장님한테 혼날 텐데. 살금. 아이 또 지각했네. 이거 부장님한테 혼나겠다. 후다다닥. 아유 아이고 일을 시작해 봐야겠구만. 허허허허. 후후후후. 여맹군. 잘못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지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유, 그게 제가 뭐 오면서 교통사고가 났지 뭐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그냥 커피 한 잔이나 하자고 가라.
얘기한 건데. 커피 한 잔이요? 아, 네네네. 아, 이거 커피 한 잔하면서 나를 자르시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커피, 아, 제가 커피 한 잔 날 떠드리겠습니다. 양동이로 그냥 후루룩 드세요, 드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직원 유기실로 가자고. 아, 네네네. 아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 근데 오늘따라 커피 맛이 좋구만. 아이, 편하게 먹어, 편하게. 아이, 그러게요. 홀짝홀짝 커피 맛이 좋네요. 아, 맞다, 맞다. 아, 네. 야맹군도 그. 아, 아, 네네네네. 아, 알죠. 제가 많이 지각하는 거 압니다. 네. 근데 이제 좀더 노력해 보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여맹군도 그 자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유, 저도 그럼 있죠. 유치원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 네. 아유, 그렇구만. 상사님도 뭐 아들 있으신다며요? 아이, 나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지. 회사랑 집이 멀어. 애엄마랑 좀 멀리 살다가 이번에 회사를 근처로 이사 오면서 늦둥이 아들이 유치원을 또 옮겼더라고. 자자자, 이거 봐봐.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어여, 그래. 똑 닮았네요. 똑 닮았어. 그럼, 잘 생겼지. 아, 근데 말이야. 최근에 우리 늦둥이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울길래, 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애가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냥 친구가 괴롭혔다면서 서럽게 우는 거야. 그래서 어찌나 내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휴, 자네라면 어떻게 할 건가? 아니, 이 꼬마 녀석들이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친구끼리 괴롭힌다는 거 괴롭힌다고요? 정말 못된 녀석들이네. 그런 녀석들은 아주 혼쭐 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부모길래 애가 그렇게 폭력적이죠? 아유, 내가 열나네, 열나.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이겨보니요. 말도 참 잘하는구만. 그렇지. 아니, 제가 그 데리고 오세요. 제가 가서 그냥 혼내줘야겠어요. 혼내줘야겠어, 내가. 아이, 그래야 돼. 아이, 아주 혼을 내야 된다고. 아이, 아, 역시. 우리 그 회사의 에이스가 아니랄까봐 이렇게 말도 잘한단 말이지. 그 내가 조만간 진급서 한번 추천서 해주겠네. 어이, 저를 진급에 추천해 주신다고요? 그래. 아, 이렇게 인재를 내가 가만히 내보면 안 되지. 아니, 아니에요. 제가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말 맞는 말만 한 건데요. 뭐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맞는 말하는 사람이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야, 신난다, 신나. 어? 부장님이 날 진급에 추천해 주신다고? 야, 이거 완전 운이 좋구만. 오늘은 가족들이랑 피자 파티다. 여보, 나왔어. 아유, 왜 이렇게 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 아이, 피자를 사왔지. 얘들아, 이거 앉아서 피자 먹어. 오늘 아빠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피자 네 파이나 사와버렸지. 아싸. 기분 좋은 일 있었다고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 그런 게 있어. 어제 나 진급할 것 같아. 뭐 그거만 알고 있어. 오, 잘된 일이네. 월급이 오른다고. 아, 요리야. 응? 오늘 유치원에서 별일 없었지? 뭐 별거 없었지 뭐. 평소랑 다요? 아니, 걱정이 돼가지고. 뭘 걱정하고요. 평소처럼 그냥 전학생이랑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그랬어. 아이, 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아이, 걱정돼서 그래. 당연하지. 친구들은 날 제일 좋아한다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야. 맛있게 먹어야지. 젤중아, 젤중아! 넌 내 쫄병이니까 당연히 네가 싸온 도시락도 내 거겠지? 안 돼, 엄마가 싸준 도시락. 물도 갖다 주고. 뭐해? 가서 물이라도 떠와. 어, 알았어. 유리야, 버리지 마. 아, 아쉽겠다.
청춘아, 내가 언제 물 타오라 했어? 우유 가져오라 했지? 우유 가져오라 했지? 나 막 아플까봐 걱정도 해준다니까. 아, 오늘 주먹질이 너무 했나. 팔이 아프네. 부르셨어요, 노르느님? 아, 왔어? 아유, 내가 팔이 좀 아프네. 내가 다시 너를 잘 기를 수 있게 팔 안마 좀 해봐. 네. 아! 아, 아프잖아! 오, 죄송합니다! 오! 야!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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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역시 우리 딸! 역시 우리 딸이 천사니까 친구들이 잘해주는구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유! 이걸 다 언제 다 정리한다, 이 서류들을. 아,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잉여회사의 잉대리입니다. 아, 여보. 아니, 여보? 여보! 어! 여보, 여보, 나야, 어. 나. 어. 아, 여보, 큰일이야, 큰일. 아, 왜 그러는데 또? 아니, 왜 회사 전화로 전화했어? 아, 요루루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괴롭혔는데 그 부모님이 노발대 말한대. 아니, 그래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여보랑 요루루랑 가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그 요루루한테 맞은 애한테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낸다면서 또 친구를 때려? 이 녀석이. 네. 여보가 가서 사과도 좀 하고 와요. 알았죠?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뚝. 이 요루루가 또 애들을 때렸어.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응? 아유, 요루야, 친구들이랑 잘 지내겠다며. 그렇게 애들을 또 때리고 다니면 어떡해. 아, 난 잘 지내고 있었어. 요루루, 또 친구들을 쫄병으로 만들었지. 어? 아니, 난 그냥 친해지려고 장난친 거야. 장난 따라와. 네 때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야 돼 너는. 빨리 따라와. 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따라와. 아, 뭐 왜 그래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야, 빨리 안내해. 네 친구네 집이 어디냐고. 아, 뭘 그렇게까지 해. 나는 빨리 가. 빨리 가. 아, 진짜 친해지려고 그런 말이야. 속상해 죽겠네. 빨리 가, 빨리. 네 친구들 집은 어디야? 철중이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니? 아, 나를 때린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 여긴가? 아이, 집이 엄청 좋네. 아, 이걸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정말 미안하네, 이거. 아, 누구세요? 아니, 이 목소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뭐지? 들어오세요. 아, 네, 실례합니다. 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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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아니, 잉여맹군, 여긴 무슨 일인가? 아, 그러니까 잘못 찾아왔나? 야, 철주! 야, 철주가 왜 그러니? 왜 무서워해? 조용히.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해. 아빠, 제요, 제 저를 때린 애가 제라고요. 이 녀석이? 어? 제가 널 때렸어? 네, 아빠. 아, 부장님. 아이, 저희 딸이 친해지려고 그랬던 거래요. 그래, 친해지려고 그런 거라고.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나 놀아줘서 고맙다고 말할 것도 뭐 못할 지금이야? 아이, 빨리 고개를 숙여, 빨리. 아이,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희 딸이 아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애가 이렇게 작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하기까지. 아니, 아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왜 조용히 못해? 코아치 아저씨가 뭔데요? 야, 요로로 넌 나가 있어. 야, 지금 아빠의 직업이 시달리면. 아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아, 자네 이번에 진급 추천서는 없던 걸로 하세요.
네? 잘 생각해 보겠어. 요르르 요르르 너 때문에 아빠가 징금을 못하게 됐잖아.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가서 사과하고 와. 사과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없다고. 친구랑 같이 농구 보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빨리 가서 사과해. 싫어 싫어. 빨리 사과해. 요르야 정말 너는 안 되겠구나. 난 끝났어.